네, 도표를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도표를. 이제 이게 대환란 7년 마지막에 교회 시대에 70, 다니엘의 70일회 가운데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는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7년 그게 이제 대환란 기간인데 보통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이제 성경에 42달, 1260일 이런 식으로 한때와 두때 반때 나뉘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은밀한 가운데 있게 되는 이기는 자의 휴거, 그 다음에 대환란 가운데서 이제 있게 될 알곡성도의 휴거, 이때 예수님 공중재림이 있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성도들이 첫째 이제 어때 첫째 부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땅에 있던 이 환란을 통과하던 성도들도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네요. 그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평원에서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그들을 멸하시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을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그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걸 몇주 동안 했는데, 먼저 주의 종들을 심판을 해요. 주의 종들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았으며 이런 것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급 심판에서 주의 종들, 불충한 종들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어디에인가 가서 징계를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징계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때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네. 이들도 징계의 어떤 장소에 가서 슬피 울며 얼마의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한. 이런 이제 상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때? 예수님이 지상에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마리아의 태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 뭐 목자들 몇몇 사람 외에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오늘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은밀한 가운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알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냐, 그걸 이제 다시 도표 보여요. 말씀드렸죠? 짐승과 그의 선지자를 지옥에 던지고 사단을 결박에 무적에 가두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 심판,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노릇 할 자, 그렇지 못할 자, 이런 걸다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76억 이 정도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80억 아니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일곱 인 재앙 때 어떻게 돼요? 첫째 인을 때니까 흰말이 나와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나 미혹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가지고 말탄 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쟁과 살육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인을 떼면 어마어마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이 땅에 살육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근데 이제 셋째 인을 떼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검정말 탄자가 나와요. 저울을 들고. 그것은 기근을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지금도 이제 지구상에 몇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기아선상 있고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어떤 이제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쌀이나 이런 것을 비축을 안 하고 막 이 비축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 비축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칼보다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 식량이에요, 식량.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구가 온난화나 오존층의 파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상기후 또 기온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엄청난 큰 아마 기근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런 충분한 식량을 비축해 놓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위기. 왜냐하면 엄청나게 또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좀 우리가 이 정부 당국자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충분히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쌀값이나 이런 게 이제 싸기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뭐 직불금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막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건 국가적인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 좀 해야 되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네 번째 인을 떼면 어떻게 돼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짐승으로서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4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아시죠? 스페인 독감이 이 페스트로 인해서 유럽에서 인구가 거의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었는데 엄청난 그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 네 번째 인을 떼면 3분의 1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면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순교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산이 움직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걸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이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하고 연결돼요.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 나팔재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일곱 나팔재앙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이게 이제 3년 반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를 만드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첫째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경배하라.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이 우상,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거나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나 그 이름의 숫자인 666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서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면서 이때 또 엄청난 박해와 살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죽게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라면 다 하죠. 또 우상에 절하라고도 해줘. 그리고 666표 받으라고 다 받지만은 이때부터 어때요?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왜?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들과 언약을 맺고 이랫동안
처음에 이렇게 제사를 성전에 드리도록 하니까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당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니까 성경의 십계명이 뭐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았다.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거 거짓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죽게 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그 이때 이제 또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더 무서운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 피가 1만 2천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뭐 피가 이렇게 아주 막 강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살육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리고 이제 세계 마지막 지역인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때도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마 지금으로 한다면은 현재 인구가 뭐 76억 한 80억 100억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올 때. 그러면은 그래도 몇십억의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할 때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할 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다 어떻게 돼요?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남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예수님 올 때 이 땅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없고 전부 어떤 사람들요? 온 안 믿는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수십억에 적어도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 지금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이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이제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은다고. 자, 거기 마태복음 25장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좀 이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보면 인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으세요. 새 예루살렘, 아니야, 에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텔아비브가, 수도가 있다가 얼마 이제 한 2년 됐습니까? 에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에루살렘인데 거기를 예전에 어떻게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중동 전쟁을 통해서 그 에루살렘을 회복했는데 100%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한 2년 전에 그 수도를 에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근데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계를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 그때 에루살렘이 모든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재림해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잖아요.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모으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에루살렘의 그 영광의 보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어때요?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아요. 그러면 이 민족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다 믿는 사람들이 휴거돼 올라가 버렸잖아요. 또 부활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환란을 통과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뭐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 사람을 이제 그 모든 민족을 구분을 한대요. 계속 보겠습니다. 양은 뭐예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겠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양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예,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에 모아서 그들을 주님이 이제 어떻게 구분해요? 양과 염소로.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모으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양은 어떤지 자, 또 보겠습니다. 양,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니까 그때 임금이,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양이죠.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은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하라고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래. 이 나라를, 여기서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뭐냐?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자, 다시 이제 여러분 보겠습니다. 도표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죠. 근데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 에덴에 회복된 것과 같은 이런 그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양과 염소로 구별된 자들에게, 양으로 된 자들에게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굉장히 이건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 또 한번 보겠어요. 양들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 양들로 낸 사람들은 또 이제 영생.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는데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념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이런 어리석은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별된 자들은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된 그런 나라를 상속받아 기업을 얻어 영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는 이런 복을 받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들이 있죠. 염소. 자, 41절입니까? 거기 보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여기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염소인데, 염소들은 뭐라고 했어요?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 아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주를 받은. 그러면서 나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나를 떠나 그랬잖아요. 거기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나를 떠나.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예. 그러니까 염소들은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그리고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영벌에. 영벌에 처해진다 했죠. 영벌에.
자, 양들은 복을 받는 자,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 영생을 누리 주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자, 예수님을 떠나 지옥불에 들어 마귀와 그 사자들. 지옥은 여러분 어때요?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 뭐냐면 바로 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 지옥불에 가서 거기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벌을 받아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누가 양이며 누가 염소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염소라고 했나요? 지금 양이냐 염소냐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그 운명이 달라지니까 양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요 천년왕국을 상속하고 영생을 누리는데 염소들은 저주를 받는 주님을 떠나 지옥불에 들어 영벌을 받으니까 양이냐 염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모든 민족을 나눌 때 염소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 여기 다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양이 어떤 사람이 양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이죠. 그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래요. 그런데 자, 이 35절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뭐 할 때? 예수님이 주릴 때, 아, 여기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릴 때, 이들이 뭘 줬어요? 먹을 걸 줬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어요. 헐벗었을 때 뭐라고요? 네. 헐벗었을 때 입혔고, 그 다음, 병들었을 때, 예, 네. 돌보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는 거, 옥에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도. 자, 지금 보니까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로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갔을 때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거기 보면 37절입니까? 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제 예수님께 그래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양들이 아니 우리는 주님한테 먹을 걸 대접한 적도 없고 목마를 때 예수님께 뭐 마시라고 물을 드린 것도 없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힌 적도 없고 나그네 됐을 영접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 자 4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버섯을 입혔고 하니까 아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적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했던 예수님은 여기 있는 너희가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첫째 뭐를 했냐? 형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 있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어 영접했고 헐벗을 입혔고 병들고 감옥에 가서 돌아본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한 거였어요? 사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나에게 했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 여기 7년 대환란 때 보십시오. 여기 여기 일곱인 재앙 때도 굉장히 이제 순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타나면은 이때부터 여러분 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온다겠죠. 여기 적그리스도 짐승에 경배하라 우상에 절하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도 갈 수. 666 표를 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 해. 그래서 먹을 걸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뭐 사고 싶은 걸 살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막 줄이는 일이 일어나요. 목마르고 그 다음에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에는 제가 이걸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에게 막 박해가 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이제. 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막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옷도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런데 이때 지금 여기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겠죠, 양이. 근데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긍휼이고 도와준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여기서 양과 염소로 구별할 때 이 사람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고 주님이 만왕왕으로 다스리시고 한데 천년왕국에서 아이도 낳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부활해갖고 올라가고 휴거돼갖고 올라가면 천사 같아서 아이를 안 낳는데 누가 천년왕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그러지? 그리고 누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더니 누가 그런 백성이 돼가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다스림을 받나? 이게 제가 굉장히 의문이었어. 안 풀렸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어디에 아무리 그 연구하고 찾아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해준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양과 염소의 이거 구별하는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여기서 양들이 그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백성.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우려 같은 뭐 성도들은 변화돼 버리지만 이 사람들은 변화된 지금의 똑같은 우려 같은 그런 거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하고 나면 휴거대하고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영혼이 죽지 않아. 네, 변화되어 죽음이 없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오랫동안 이거 진짜 몇십 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봐도 답을 찾는, 누가 여기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 나라에서 백성 노릇을 하지? 누가 아이는 낳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대충 못 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스운 얘기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고 내가 우스운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짜 최고의 계시록의 권위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가서 설교집이나 강의집 봐봐요. 이런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가? 없어. 없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 양들이 들어간데 이 양들은 어때?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전삼류마, 후삼류마는 엄청나게 막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먹지 못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 도와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들을 양으로 구별해서 이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 37절에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 보니까 이 양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예?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 네. 예, 이제 이 의인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 하잖아.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한.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인.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그래. 너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죄인, 예수 믿고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죄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걸 이신 칭의라고 한다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 너는 죄 없다고 인정을 해줘. 그걸 뭐냐면 이신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의인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의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37절에 그랬잖아요. 의인들이 말하기를. 근데 이 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하고 이 의인하고는 틀린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지만은 의롭게 착하게 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얘기해요. 세종대왕은 돌아가셔서 어디 가셨어요? 뭐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셔서 어디 가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복음을 들어보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 예, 네. 여러분 복음을 안 들어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몰라서 그래.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반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될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엄청 했어요. 예. 네. 제가 책을 많이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에 대한 것도 많이 봤어요. 기도, 성령 뭐 이런 것들. 왜? 내가 이제 전도를 잘하려면은, 이번에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잠언 19장 2절 말씀에, 지식 없는 소는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는 선치 못한대. 선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원이 있어. 근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때요? 마음만 있고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지식도 쌓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길이나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소원이. 그리고 희망사항일 뿐이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런 부모들은 소원이 있죠. 아이고 우리 자식 이놈이 좀 잘 커가지고 돼. 그런 소원이 있으면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자녀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잘 이렇게 키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유 나만 놓고 지가 알아서 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 소원이 아이고 뭐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어때요? 지식 없는 소원은 그래서 선치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 그걸.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자 사업을 한 사람이 어때요? 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재무관리, 인사관리 뭐 이런 거 경영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속으로 야 나도 좀 뭐 삼성처럼 아니면 그렇게는 아니어도 좀 큰 사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욕심이야. 희망사항일 뿐이야. 내가 그런 소원이 있으면 어때? 아 공부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목사들의 소원이 뭐냐면 첫째도 교회 부흥, 둘째도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이요. 그럼 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 부흥을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목회자가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공부, 부흥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가 막 어떻게 하기만 성장하고 이게 아니, 그거는 다 욕심이야. 그거는 선하지 못하다는 거 그런 것은 희망사항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어제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길을 찾고 모색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의인이라고 했죠. 이 의인. 이 의인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엉뚱한 데는 이순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뭐 착하게 사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금방 그런 걸 알아요. 하나님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심판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심판을 해요. 다 그냥 그걸 하나님이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유대인처럼 조상 대대로 안 믿었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 속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를 때는 이순신 어디 갔지? 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온다. 이 양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이고 선행하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 아니, 주린 사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 마시겠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그랬죠. 37절 다시 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게 하였고 버섯을 입혔고 나그네스테를 돌보았고 막 이런 게 하니까 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네. 의인들이 이 사람들은 뭐냐? 의롭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천년왕국 그 다시 한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양과 양으로 돼가지고 의롭게 여기서 막 착하게 나름대로 살아서 그런데 안 죽고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돼서 통치할 때 여기서 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믿어야 돼. 근데 이때 마지막에 이 지금 천년 동안 결박해 놨던 마귀를 딱 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 좀 풀어요. 그 풀어놓으면 마귀라는 놈이 또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 그때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이때 양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기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보좌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양과 염소로 여기에가 이제 여기서 그 최후의 심판할 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생명초기에 이름이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다 하지 이게 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이게 엄청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긍휼하고 그리고 착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가 솔직히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 진짜 진실하고 의롭게 착하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여기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양으로 돼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 천국에 가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돼서 지옥에 가요. 이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제 양들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양들로 구별된 사람들은 지금 양과 염소가 있었잖아요. 오른편에 양, 왼편에 뭐예요? 염소. 근데 이 여기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긍휼하고 사랑하고 불쌍히고 도와주고 이러고 의롭고 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니?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특성. 양은 뭐냐면 순해. 양은 순해요. 근데 이런 순한, 선하고 순한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오지만,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되게 싸우기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집에 염소가 있었거든요. 그 염소가 있는데 이놈이 제가 가면 있잖아요. 발을 딱 들어요. 뿔이 이렇게 긴 놈이 딱 들고 막 나한테 딜 받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제가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려버리면 이놈이 이제 그때는 꼬리 내리고 이제 꼼짝 못해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면은 막 발을 딱 이렇게 들고 나한테 덤벼들려고 해. 대개 염소는 어때요? 싸우기를 좋아해. 싸우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양과 염소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편에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롭고 진실하게 착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리고 성품이 순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해준다고요? 천년왕국.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그래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아니, 염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천년왕국이 이게 에덴 동산 같은 곳인데 그렇게 되지 못해. 응? 맨날 들이받고 막 이렇게 싸우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도 이 사탄도 결박해 놔버리니까 여기 죄를 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혹을 해야 죄를 짓게 한데 이 마귀가 여기 결박을 딱 당해가지고 여기 갇혀 있으니까. 자, 이제 염소를 한번 봅시다. 거기 4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염소. 자, 왼편에 있는 자가 염소라고 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라고 했죠.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했죠. 이들은 그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42절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이제 여기 보니까 내가 줄일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이렇게 쭉 갇혔을 때 뭐 이러 돌아보지 않았다고 계속 하니까 계속 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런 거요. 아니 주님 그런 거요. 너희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헐벗을 옷 입혀주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돌아보지도 않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고?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 적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타나셨어야 내가 주님한테 먹을 걸 드리든 말든지 한데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났는데 우리보다 먹을 거 안 줬다 마실 거 안 줬다 옷을 안 입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공양하냐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45절 이에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뭐라고요?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아니 솔직히 여기 여러분 그러죠. 자, 예수님이 왔다 가면 어떻게 돼요? 진이 예수님 왔으면 제일 맛있는 거 드리겠지. 예,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제일 맛있는 거 사드릴. 뭐 나인이 어때요? 예수님 오셨다면 어떻게 막 카페 모시고 가지고 제일 시원한 거 지금 이 여름에 뭘 드시고 싶냐고 막. 다 뭐 자기 지금 돈도 못 벌면서도 학생이 이쪽에도 막 뭐든지 사드리겠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으면 우리가 뭐 돈 없으면 뭘 가서 카드로 그냥 긁어서라든지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세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야 의인들에게 양들에게 말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옷을 입혀드린 적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난다 하면은 나는 뭐라도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지금 정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극히 여기 있는 한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여기 있는 형제 중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뭐라고요?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마태복음 아까 양과 염소 거기 그 앞에 임금이 와서 거기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뭐예요? 왼편에. 주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여기에서 이 모든 민족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재림할 때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어 올라가 버렸다 했죠. 죽은 성도들도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 올라가고 그래갖고 그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 상급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미 상급의 심판. 근데 여기는 환란을 통과하고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그 앞에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로 된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데 이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종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뭐가 있다 했어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 저 그리스도와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666표를 안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막 이게 안 받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한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은 천년왕국의 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긍휼을 배운. 그러나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이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 마귀 따라서 마귀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자, 여기 염소들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염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 염소는 뭐냐, 사납다겠죠? 들이받고 막 싸우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염소들이. 심성이 안 좋아.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가는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고 예수님 살아있지만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았지만 그들은 거짓말하고 못된 일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제가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는 형제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형제에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한 거라겠어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누구에게 한 거예요? 형제에게 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여기 있는 이 형제에게 한 것이. 다시 여러분 거기 37절 말씀 한번 봐요. 37절. 의인들이 대답을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 우린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40절에 임금이 대답을 주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뭐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형제들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바로 작은 예수의 작은 예수. 작은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듯 하래. 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그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최의숭 장로라고 국가조찬기도회 작년에 회장을 했던 그 장로님을 우리가 초청을 해 기업가로 성공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책을 쓴 것이 뭐냐면 그 책 제목이 첫 번째 책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도 이분은 한 번도 주님께 하듯이 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가 회장이잖아요. 밑에 있는 그런 뭐 그 근로자들 이런 뭐 이제 부하 직원들 그런 많이 있죠. 뭐 수천 명의 그런 어떤 그 회사원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그분은 자기 부인에게도 밑에 그런 자기 회사의 자기 청소부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그분의 삶의 어떤 모토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한다는 거. 아. 그러니까 그 상은 누가 주님이 주신다.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 우리는 여러분 어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요.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은밀한 가운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기 보면 어떤 형제가 예를 들어 교회 왔어요. 형제님 밥 먹었어요? 그냥 밥 못 먹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가서 사주는 것이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주님을. 그러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이 카페 가서 차 한잔 이렇게 그냥 한 게 이게 보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주님께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꾸면 엄청 의미 있는 꿈을 꾸는데 어느 날 딱 제가 성령이 임하고 꿈을 꿨는데 어떤 뭐 성 같은 데 거기 있는데 막 이렇게 이제 꿈에 이제 성이 이제 성 아무나 못 들어요. 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성벽이. 근데 문이 있는데 저기 멀리서 뭐 옛날에 보면 뭐 무협지 같은 이런 보면 삿갓 그런 모자 쓴 사람들 나오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샥샥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이, 그 삿갓 같은 모자를 쓰신 분이 딱 오더라고요. 아주 허름한 그런 차림이에요. 그, 이제 내가 성문이 있는데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좀 어떤 초라하고 너무나 막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요. 삿갓이 이렇게 딱 들렸는데 누구냐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꿈을 깨거나 지금도 아니죠. 그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너무 생생하게. 그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더라고, 제가. 나는 이렇게, 뭐, 항상 어떤 가난한 자, 초라한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간다. 이것을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도 바울도 아니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누구 오면은 뭐 와서 저기 하면은 요즘은 이제 좀 너무 저기 한데 초창기 개척교회 때 구걸하러 온 사람 오면 한 번도 있을 때 그냥 나중에 오라고 한 적 없이 꼭 주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는 보니까 막 교회 와서 뭐 훔쳐가기도 하고 또 역전에서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이제 그런 사람이 좀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막 쌀도 뭐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 말이야 다 뭐 이제 또 온 거야. 그래서 계속 돈을 상습적으로 뜯으러 와요. 여기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당신 경찰에 다 신고해놔서 막 하니까 이 사람이요. 갑자기 정신없이, 아니 왜 도망가! 거기서! 막 큰 소리 쳤죠. 했더니 막 정신없이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그분이 한 번도 안 오는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 마음 속에는 그 꿈에서 너무 생생하게 그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언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오실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런 구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곧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 믿는 사람을 축복해 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코지 않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려요. 성경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보면 기생 라합이 여러분 아시죠? 정탐꾼을, 이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고발해가지고 그 유대인이 보낸 정탐꾼을 자기 왕 여리고성에게, 그 왕에게 말해서 잡혀서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호해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기생 라합과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시고, 기생 라합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었어요. 여러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보호해 줬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뭐 사렙다의 과부, 수넴 여인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 왕 같은,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성전 건축하러 가서 올라가서 하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성전을 문을 열게 하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것도 숨겨진 모든 재물을 다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 상상도 못하니.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어디 어떤 백부장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오고 이제 사복음서에 나왔는데, 어떤 백부장에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랍니까? 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우리 민족을 저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짓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군대에 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하루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거기 보면 또 뭐 했어요? 많이 구제하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래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게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헐뜯고 막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귀짓이죠. 그게 되겠어요? 계속 비난하고 헐뜯고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런 짓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럼 막 그 교회를 헐뜯어. 내 회사보다 다른 회사 잘 되잖아요. 그럼 막 모함하고 헐뜯고 막 이렇게 해. 부정적인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 아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니까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 줘야지.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잘 되도록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도표를 이제 보고 다음 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 교회시대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에서 짐승과 거짓선 이제 쭉 해가지고 사탄을 결박하고 주의 종들 성도를 산 것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겠죠. 왜 제가 오늘 여기 이걸 한 게 된지 마태복음 25장 이제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양은, 염소는,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 안에, 염소들은 바로 여기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바로 가버려요. 양은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보상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 있는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하신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